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여론조사가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디테일한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지난 21대 총선과는 다른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도전해서 민주당 후보보다 더 높은 여론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 우파 지지층 입장에서는 자, 민주당이 지역구인 곳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자, 모든 곳에서 다 시원하게 앞서고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뭐 100% 그렇게 되긴 어려운 것이고, 중요한 건 그중에서 적지 않은 지역구에서, 여기 보면 이제 자, 동작을 같은 경우도 이 수준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 공천받은 후보에 비해서 아주 크게 앞서고 있는 이런 그 조사 결과가 나타났죠. 자, 50대 37이니까 아주 넉넉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적극 투표층에서도 역시 51대 42로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다. 여기 MBC 여론조사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민주당의 지역구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한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두 석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한 석을 빼앗기고 국민의힘은 한 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두 석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경남 양산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김두관, 김태호. 김태호, 김두관이 이게 붙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김태호 후보가 이기게 되면은 결국 자, 민주당은 한 석을 잃고 국민의힘은 한 석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역시 두 석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지금 이 MBC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같게 나왔지만, 지금 몇 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바가 있는데, 요건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죠. 조선일보 여론조사 보면은 김태호 후보가 41, 김두관이 39로 오차 범위 내지만 김태호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지금 그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부산 뭐 낙동강 벨트고 뭐고 전부 다 해가지고 영남 이쪽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지금 민주당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높은 어떤 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지금 지역구에서 투표하고 유권자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투표날에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 여기는 이제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여기도 지금 지역구는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김병욱이라고 자, 친명이죠.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받은 자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44대 40으로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앞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선인데 3선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는 김은혜 후보가 여기서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지역구를 하나 뺏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지역구를 하나 추가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지역도 보면 말이죠.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월등히 높게 나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 분당갑도 마찬가지고 경기 성남 분당을도 그렇고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높게 나오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 성남 분당 가불이 말이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정부 지원이냐 정권 견제냐 할 때 정부 지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역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이런 쪽으로 날 가능성이 현재 흐름 봐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포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 나온 경인일보 여론조사인데, 여기 보면 붙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주영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박진호인데, 이들이 지난 21대에도 한번 붙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정당 지지도가 보면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김포 갑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지역구 중에서 보면 작은 곳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40.9를 얻고 있고 민주당이 34.6을 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이런 것들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이쪽이 어떤 거 메리트가 있죠. 조직세가 좀 이제 아무래도 작동을 했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큰 흐름, 이 큰 흐름은
결국 그대로 뚜껑을 열었을 때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집음을 나오지만 결국은 역전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크게 졌어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52.88을 얻고, 이번에 이 도전하는 이 박진호 후보가 4년 전에는 이렇게 38.49를 얻어갖고, 그때 득표율 차가 무려 14.39%, 거의 15% 보인 바가 있는데, 지금 정당 지지도는 뒤집어졌어요. 국민의힘이 40.9, 민주당이 34.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두 석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작갑이죠. 동작을 이제 나경원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고, 동작갑도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장진영 변호사가 요거 이제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의 장진영 후 변호사가 45.5, 그 다음에 김병기가 39.6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시 지금 지역구는 김병기예요. 지금 재선이고 3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민주당의 그 지도부에 속해 있는 인물이고 한데, 장진영하고는 지난번에도 붙었었죠. 요번엔 지금 장진영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건 역시 지금 이제 특히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고 있죠. 정당 지지도, 이 동작 여기 갑도 지금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변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일단 여기 보면 국민의힘이 35.9, 민주당이 33.2인데, 이제 다른 여론조사들 경우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크게 앞선 걸로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결정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전병헌이 이 지역에 나오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가지고 이쪽 동작갑에 나오겠다. 자신이 동작갑에서 국회의원을 했었죠. 재선인가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나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좌파의 표는 더 갈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 흐름도 국민의힘이 유리한데 좌파는 더 갈라지는 이런 양상이다. 그래서 여기도 없던 의석을, 뭐 없던 의석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한석 생기고 민주당은 있던 의석이 한 석이 날아가는, 없어지는 이런 그 결과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주 양평은 자이 김선교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최재관 후보와 붙어서 엄청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지역구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곳에서 이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이것이 좀 적지 않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두 석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BC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39, 그다음에 민주당이 33으로 전체 정당 지지도에서 6%포인트 앞서고 있다라고 MBC가 여러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투표를 이제 함을 개봉하는 이 상황에 가게 되면 결국 이 정당 지지도 숫자로 이렇게 수렴된 그런 조사 결과, 투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